무당이 전보로 온 거야. 네? 무당이 전보로 왔다고 나한테. 무당이야? 응. 자네가 무당이라는 거지. 열두 신령님이 계시면은 여덟 분은 지금 몸에 실려 갖고 다니는데 무당이 나한테 점을 왜 보러 왔을까? 참고로 묻자, 내가 먼저. 내가 무당같이 보이냐? 응? 무당... 그니까... 그때... 무당같지 않아? 네. 못 부리는 무당같아?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처음... 일반인 같다, 그냥 동네 오빠 같고 아저씨 같다 이거지? 아니요. 그러면? 사주가 조금 그냥 봤을 때 조금 이런 쪽으로 풀려서 그러지, 안 그러면은 조금 이제 그 연예인 쪽으로. 아, 너 무당 맞잖아. 네? 너 무당 맞잖아. 내가 물어보니까 바로 너도 모르게 대답이 나오잖아. 아니, 그거야. 그게 아니라 네.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적도 거의 없어. 아. 어떻게 사니 너? 이렇게 신이 이 정도로 그득한데 어떻게 너 버티고 살고 있어? 참 너 대단하다. 그 깡은 어디서 나오는 거니? 그 오기야? 그거 뭐야? 너 고향이 저 위쪽이니? 아니, 연희동이야. 집, 고향. 고향이 어디냐고. 제 고향이야? 응. 고향이 어디야? 고향 없어? 고향... 그냥 나오는 대로 말했대요. 나 손녀. 그러니까. 응? 엄마 고향은 어디야? 엄마 손녀. 아니, 고향 손녀. 손녀인지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오빠 그 고향은 전라도야, 여수. 아, 엄마는 전라도. 전라도 어디? 전라도 해남인데 어렸을 때 올라오셨대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거진 서울 사람하고 비슷하죠. 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손녀가 그럼 좀 전에 내 거 정을 봐준 거잖아. 그치? 그게 점인 거예요? 응. 그냥 딱 느낌이 그냥 느껴지고 얘기해주는 게 그게 점인 거야. 아. 그 마찬가지로 내가 그랬잖아. 신령님들이 다 그렇게 와 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무당도 안 되고. 내가 지금 이거 촬영 들어가기 전에 너 뭐라고 그랬어? 정체 밝히라고 내가 그랬지. 응. 무당이 왜 왔냐고 내가 그랬지, 처음에. 근데 처음 들어봐요, 무당.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그냥 뭐 하면은.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네. 너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점도 봐주지, 네가. 돈은 안 받아서 그렇지. 그냥 뭐. 너도 그냥 모르게 느껴지는 거. 응, 엄마는 이래요, 이모는 이래요, 삼촌은 이래요. 이러면서 네가 점 다 봐주잖아. 하여튼가 말하지는 말라고도 그러긴 말하지는 많은데 너도 모르게 느껴지잖아. 그렇잖아. 그 사람에 대해서 보면은 그 사람은 어떤 건지 보이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금 처해 있는지 그 사람의 조상은 또 어떻게 보이는지 너도 모르게 느껴진단 말이다. 근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봐. 이 무당이라는 게 말이다. 무당은 쉽게 얘기하면은 신들도 내 몸에 담을 수 있는 거고 귀신들도 내 몸에 담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성씨가 뭐야? 정가요. 우리 정씨 기준은 우리는 이렇게 몸에 담았다가 내보낼 수도 있어. 근데 정씨 기준한테는 지금 신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 귀신도 많이 들어와 있어. 그럼 귀신들은 나가야 되거든. 안 나가고 있어. 이해가니? 귀신이 어떻게 보면 신의 행세를 하고 있거든. 우리가 호주 잡지 뭐 빙이라는 말이 있지. 네. 그게 너 얘기야. 알겠어? 빙이 있다고 해서 한테? 그럼 우리 가만 생각해봐. 귀신이 셀까? 신이 셀까? 신이 세지. 그치? 근데 신들이 계셔. 너한테도 할머니랑 장군님이랑 뭐 대감이랑 동자, 선녀 다 있어. 근데 이 신들은 발휘를 안 하죠, 힘을. 왜?
제대로 네가 신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니니까. 요쪽에 있는 허위주 잡신들이 신인 척을 해, 지그들이. 신이 여리면은 귀진도 되어서선 있는 거야. 아, 알겠니? 네. 처음 들어봐요. 뭘 처음 들어봐? 아니, 너 선녀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선녀도 있고 아닌 선녀도 있고 그래 니한테. 뭐가 궁금해서 온 거야? 왜 용군에다 신청했어? 네가 다 알면서. 아, 저 모르겠어요. 왜 온 거야? 뭐가 궁금해서 온 거야? 저희 집이 이제 재개발도 되고 이사 문제도 그렇고 내년에 이제 제가 맨날 떠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사는 것도 지겹고 그래서 제가 내년에 조그만 그냥 집이라도 하나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애하고 애아빠하고 같이 일하는데 어떻게. 남편은 몇 살이야? 남편은 저기 그 양띠예요. 아, 쉬운데? 네. 아, 네, 아이는 몇 살이고? 저기 돼지띠. 26. 26? 예. 아빠하고 일단 아들하고는 잘 맞네. 아빠하고 아이는 잘 맞아. 응. 네가 끼면 안 맞지. 제가 끼면요? 응. 무슨 일이야, 엄마? 제 아빠랑은? 냉동살비야. 냉동살비한데 애기 아빠랑 저랑은 떨어져 있다가 애기 아빠가 조금 아시죠? 나쁜 행동해갖고 이렇게 했다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신이나 귀신들이 너희 남편을 그렇게 만든 거야. 알겠어? 이해 안 가? 이해 안 가? 원래 나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원래 나쁜 사람들은 그 시간이나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시간대에 와서 나쁜 짓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은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서도 하는 경우가 있어. 쉬운 말로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직장들이라고 그런 거 못 가지만 일하러 갈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도 밥 먹이고 소방도 밥 먹이고 자네도 준비해서 나가야 되니까 일어나는 시간이 있잖아. 응? 아침에 밥도 해고 막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자. 근데 요쪽 마음에서는 5분만 더 5분만 더 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정식이주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거든. 이해가? 이해를 하면 끄덕거려. 네. 지금 해야 된다. 5분만 더 자자. 5분만 더 자고 일어나서 하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아닌 거잖아. 지금 5분 더 잔다고 피로가 풀리는 거 아니잖아. 그치? 네. 지금 일어나서 밥하고 뭐 밥 안 쳐놓고 뭐 치우고 뭐 반찬 좀 하고 그래야 아들이고 남편이고 자네도 밥을 먹고 일을 나갈 거 아니야. 근데 그 대도 않는 5분이 계속 있어. 요게 뭐냐면 또 다른 자네야. 남편한테도 누구에게나 또 다른 내가 있는 존재를 하거든. 그걸 자아가 우리가, 또 다시 그렇지. 그걸 우리가 직성이라고 부르는데 직성이 굉장히 강해. 남편도 자네하고 좋을 때보다 부딪힐 때가 더 많아. 말이라도 의견을 갖다 뭐 이렇게 우리 어떻게 해봅시다 이러고 우근저근 의논을 하면은 좋게 얘기했는데 꼭 서로들의 주장하고 고집들 펴서 잘 부딪힌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은 본인 운세에서 남편을 때리는 거야. 남편이 밖으로 나가게끔 남편이 사고 치게끔. 이해가? 네. 궁합이라는 게 네. 궁합이라는 건 뭐야? 서로 좋은 거는 더 상생을 해서 더 좋게 만들고 네. 안 좋은 거는 서로 좀 더 눌러가면서 그걸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게 궁합이라는 거거든. 궁합이 일단 맞지도 않지만 궁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신, 선녀. 선녀나 장군이나 대감이나 할머니는 나 같은 사람한테 있어야지. 무당이니까. 그치? 네. 정식이주한테 있으면 안 되잖아. 선녀들이. 네. 무속인도 무당도 아니면서. 그치? 네. 본인에 있는 선녀가 본인한테 있는 대감이 신장이 본인 남편을 그렇게 만든단 말이다. 이해가니? 안 좋은 일 생기게 해서 안 좋게 돼서 돈도 없애고 저기도 안 좋은 데도 갔다 오고. 이해가?
이해 가냐고. 아, 안 좋은데 갔던 거는. 들어봐.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신이 풍파를 자꾸 겪게 만들어. 힘들게 만든단 말이야. 살아가는 게. 한 푼 벌어서 조금 저축해놓고 살아야 되는데 톡 없어지고, 또 어쩌고저쩌고 띠껴버리고, 일한 것도 못 받아버리고, 이게 자꾸 자네네를 힘들게 살게 만든단 말이다. 이해가? 그게 신이야. 그러니까 자네한테 지금 선녀가 있으면 돼야 돼. 나한테나 선녀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무당들한테나. 자네는 일반인이라며. 네. 일반인이 선녀가 왜 있니? 몰라요. 그냥 어느 솔직히요.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저기 하는데 뭐 그 선녀 뭐 얘기하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바꿔 안 바꿔. 집에 TV 없어도 너 혼자 잘 놀잖아. 시간 잘 갔잖아. 너 혼자 혼잣말도 잘할 거야. 혼잣말이 아니지 혼자서 대화도 할 거야.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정신이 차리고 있잖아. 지금 정신 차리고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자꾸 이성을 가지고 나한테 지금 점을 보면서도 마음은 또 딴 데가 있단 말이다. 집중이 나한테 안 된단 말이야. 이해가? 산란해 되게. 이 머리는 하나인데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움직이고 미묘 복잡하다는 소리잖아요. 그 빙이라는 거 그게 남 얘기가 아니야. 자네 얘기지. 근데 빙이는 신도 와 있고 호주 잡신도 와 있어. 그러기 때문에 자네가 가끔 가다 보면 아들이나 남편이 자네 제대로 가끔 미쳤다 소리 안 해? 안 해 그런 소리 한 번도? 아니 뭐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뭐 그런. 그렇지. 부엌하면 이제 속죄건 드리면. 그거야. 그런 성질은 누구에게나 성질은 있어. 그치? 근데 별로 화 안 내도 되는 건데 자네는 확 올라와서 화를 내. 그리고 화를 내면서도 모진 소리들, 심한 욕이고 소리도 빡빡 질러가면서 누가 듣거나 말거나 그냥 아나무인이라고 했지. 그냥 내 열이 받으면 그거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야. 그게 오죽하면은 화 세게 내지 말고 적당히 하라고. 큰 소리 하지 말고. 그걸 남편이나 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자네가 일반적이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카메라 켜지기 전에 무당이 왜 왔냐고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게 그런 부분이라는 거지. 처음 들어보는 거.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니라 봐. 나는 무당이야. 그치? 네. 내 몸에는 내가 부르면 장군님도 내 몸에 실리시고 할머니도 실리고 동자도 실리고 선녀도 실려. 근데 이분들은 내 몸에 귀신이 오는 것도 내가 귀신도 내 몸에 담을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이 온 귀신들을 내쫓아 주셔. 이분들이 힘을 발휘하시니까 나는. 근데 자네는 재감도 있고 장군도 있고 선녀도 있고 다 있는데 이분들이 힘을 발휘를 안 하신다고. 왜? 정식으로 무당이 되질 않았으니까. 이해가? 네. 야구선수가 그냥 야구선수가 됐겠어? 초, 중, 고, 대, 뭐 실업부팅까지 해서 계속 야구만 해가지고 운동선수가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처음부터 그냥 야구선수 해가지고 선수 나오는 경우 없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나는 신이 왔었고 내림굿도 받았었고 기도도 했고 기도도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나는 무당인데 자네는 그냥 신하고 귀신이 먼저 와버린 거라고. 지금까지 계속 그게 세월이 지금 근 15년도 넘었어. 지금 자네가 상태가 이런지 15년도 넘었단 말이야. 진작에 이 길을 갔다 갔어야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안 가고 있으니까 본인이 아까 얘기했지. 집도 좀 하고 싶고 뭐 하는 일은 어떨지 맨날 그런 생각하고 있지만 하려고 하다 보면 무너지고 하려고 하다가 하면 무너지는 게 귀신의 조화고 신의 조화거든. 이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딱 우리 정확하게 얘기를 해. 너는 신도 있지만 호주 잡신도 있어. 그럼 퇴마가 필요하겠지. 빙이 됐으니까. 그걸 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아, 이거 빼내는 거야? 대답해봐. 싫지? 너한텐 그런 거 없다고 생각되지? 아니요, 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고 뭐 그런 유튜브 그런 건 얘기하지 말고 지금 네. 널 얘기하는 거야. 너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너 아까 선녀라는 거 거기가 얘기하는 거야. 왜 나가기 싫은 거지. 계속 여기 있으면 좋은 거지. 너한테 나오기가 싫은 거라고. 이해가? 사람은 내 정신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 내가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이끌려가면 안 돼. 근데 이 어떤 존재에 이끌려가더라도 그게 옳고 바른 길이면은 그건 괜찮아. 근데 절대로 선신이 아니기 때문에 옳고 바른 쪽으로 안내를 안 해. 채찍과 당근이라고 했지. 어쩔 땐 좋은 것도 줘. 어쩔 땐 또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걸 너무 잘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세월이 있다 보니까 젖어서 너는 지금 빙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지만 기분 나쁠 거야. 넌 빙이가 아니거든. 네 생각에는. 응? 근데 무당한테 점을 보러 왔잖아. 너 무당이라는 소리 정말 많이 들었지. 가는 데마다.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아니 그니까 뭐 이렇게 만물상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뭐 만물상은 무당들 우리네들이 가는 데지 자네 같은 일반인들이 가서 사올 게 없어. 아니 그냥 가서 그냥 보면은 막 그 화려한 것도 있고 옷들도 있고 신령님들도 몸볼도 있고 그러니까 좋지. 일반인들이 가서 자네처럼 이렇게 가지는 않아. 알겠니? 신이 있고 땡겨지는 게 있으니까 네가 거길 가는 거라고. 이해가? 간단한 거야. 집이건 뭐건 하는 일적 궁금해서 온 건지는 알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네한테는 신이 먼저냐 조상이 먼저냐. 12명도 넘어 귀신하고 신하고 합하면은 그 본인한테 와 있는 그 존재들을 어떻게 할까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남편 때리지는 않냐 너? 뭘로 잡아던지고 뭐 방망이 같은 거 난판 뚜껑 열리면 그런 걸로 안 좁혀? 저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뚜껑 열리면 넌 정말 보이는 게 없거든. 그런 적은 근데 남자가 남편이 등치가 크고 덜 저가 더 맞죠. 만약에 맞아도 댐비잖아. 응? 모진 소리 죽이네 살리네 다 하면서 그게 뭐냐면 우리 정식이주한테 와 있는 신이 됐건 허주 잡신이 됐건 거기서 그렇게 노예도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거짓말을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그런 거 뻥치고 뭐 예를 들어서 돈 같은 거 삥땅 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너 귀신같이 알아.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라고. 아니, 근데 제가 그거를 버렸어요. 그 사람을 버리건 어쩌건 애들 아빠인데 그게 변함이 변했지. 근데 이상하게 엮여 또 그게 핏줄이야. 그게 혈육이고. 알겠어? 그리고 일부러 또 그런 식으로 자네하고 그렇게 껴다 놔. 왜? 계속 시끄럽나고 계속 힘들게 살아야 되니까. 떨어지고 버렸어도 몇 달 후면 만나고 아니면 해가 바뀌어도 만나고 그렇게도 또 만나지고 또 다시 연결이 되고 또 틀어지고 또 붙고 계속 그런 거야. 궁금해서 왔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안 줄게. 오는 거야. 집도 구할 수 있는지 뭐 일은 어떤지 이게 그거 알면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거는 자네는 신이건 조상이건 정리가 필요해. 자네뿐만이 아니라 자네 지금 사는 집 자네 남편 아이까지 귀신은 귀신대로 천도가 돼야 되는 거고 신은 신대로 정말 불리려면은 무당을 만드시든가 아니면 그냥 가시든가. 응? 그게 문제지. 지금 자네가 집을 구하고 직장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알겠어? 왜냐면 집을 구하고 직장 뭐 집을 구해서 편하게 좀 작은 집이라도 가져보자. 어떻게든 그것도 흔들려서 없어져. 이해가? 이해 가냐고. 내 마음하고 내 뜻대로 지금 49이라고 그랬잖아. 열심히 안 살아봤어? 손 부러뜨고 힘든 일도 고생해보고 오봉은 이제까지 남의 집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해서 그거 얼마나 많이 해봤어. 그잖아. 그런 돈 다 모아있으면 지금 빌딩을 사도 모자라 자네가. 이해가? 근데 그게 다 어디 갔냐고.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해봤는데 몸에 좋은 것들 명품도 하나도 안 들르고 아끼고 살들이 살았는데 다 그게 어디 갔냐.
그게 신의 풍파, 신의 조화야. 귀신의 조화고. 알겠어. 그러면은 원인을 얘기해 준 거야. 왜 자네가 이렇게 이제까지 힘들게 고생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는 몸은 자꾸 늙어가고 힘은 없어지고 성질은 머리는 내 스스로 자꾸 성질은 더러워지고 강해지고 몸에 힘은 빠지고 있고 왜 그러냐. 원인을 얘기해 준 거라고. 왜 그런지. 신의 풍파, 조상의 풍파 딱 두 가지 때문에 자네가 이렇게 고력을 겪는 거야. 자네 남편도 어찌됐든 열심히 하려고 그래 아들하고 같이. 응? 일하는 대로 족족이 돈도 잘 받고 돈도 잘 벌어오면은 그것만큼 금상첨화가 어딨어. 근데 꼭 일하다가 다치든가 사고가 나든가 뭔 일이 나든가 계속 그래. 그게 왜 그러겠어. 절대로 자네네 세 식구 네 식구를 편하게 살게 안 놔둬. 알아? 그게 귀신이고 그게 신이야. 그 양반들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야.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정리가 돼야만 자네가 일반적으로 살고 자네가 원하는 작은 집이건 큰 집이건 그것이 되는 거고 그것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자네는 자네대로 말 그대로 평화롭게 평탄하게 그래야만 살아가. 이해가? 네. 여기까지 여기 하세요. 여기 그게 뭐야? 여기 그게 뭔 말이야? 이마. 이마 어떻게 하라고? 이마. 이마를 뽀록하게. 아, 이거 쑥 들어간 거 이거? 네. 싫어. 돈, 그런 데다 돈 들이기 싫어. 하세요. 그거 손녀가 얘기하는 거냐? 아니요. 그건 아니고. 손녀가 얘기하는 건 뭐라 아니야. 너 자꾸 나 들키고 나니까 일부러 아니라는 척 한다. 아무튼 잊지 마라. 내 거 봐주려고 하지 말고. 나는 궁금하지도 않아. 내 거에 대해서. 난 내가 모신 신령님들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난 어떻게든 잘 살을 거야. 아니 잘 사셔야. 아니 뭐 잘들 그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마음 편한 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그 금전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삶을 택해서 이렇게 가구는 있으니까 자네가 궁금해서 왔잖아. 나를 찾았잖아. 뭐 여기 어찌됐든 용군을 의뢰해서 왔잖아. 자네한테도 알려주는 거야. 방법을. 그래야만 자네가 편안해진다는 거. 알았지? 가자!